저는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비결보다도 약간 운이 좋게 진짜 럭키 세븐처럼 이렇게 딱 7명 각각 다른 곳에 있는 남남이었는데 모여서 굉장히 잘 맞고 물론 싸우기도 했지만 정말 그 싸움으로 인해서 더 돈독해졌고 정말 서로가 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멤버들이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좀 더 뭔가 같이 힘을 낼 수 있게 해주고 뭔가 좀 이렇게 자극도 되고 약간 이런 존재라고 생각해서 좀 더 저희 멤버들이 서로를 보면서 좀 힘을 내는 부분도 있고 멤버들을 보면서 좀 더 자기의 그런 무대나 이런 거에 좀 더 가치관이 좀 더 확실해지고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뭔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게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성장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으로 저희가 ISTJ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저희가 앨범에 저희의 많은 의견을 참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경험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월드투어가 이번 처음이었어가지고 저희도 이 월드투어로 인해서 더 성장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저희는 그래서 항상 뭐 지금 몇 번째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성적 당연히 어디서든 1등하고 싶고요. 네, 당연히 성적 욕심이 안 난다는 건 뭐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원래는 졸업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게 좀 자연스럽게 다른 아티스트 분들보다는 한 단계씩 느리게 뭔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희한테는 분명히 크게 장점으로 존재했던 것 같고요. 뭐 아이돌이라는 팀의 이 7년이라는 그 시점이 되게 되게 어려운 시점이 될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저희 NCT 드림은 지금 7년 제일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7. 그 두 번째 질문에 좀 답변을 해드리자면 사실 저희는 너무나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의 노래를 알리고 싶고 저희의 춤을 알리고 싶고 저희의 팀 색깔을 굉장히 알리고 싶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빌보드나 아까 빌보드 얘기해 주셨지만 뭐 많은 음원 차트에서 저희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람 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마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7년 동안 멤버들이랑 활동하면서 굉장히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서로가 너무 친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7년 동안 하는 이 활동들이 너무나도 그런 좋은 시너지가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드림끼리는 혼자 따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7명이 다 모였을 때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모습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7년 동안 무탈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항상 저희끼리도 얘기를 하거든요. 단체 얘기도 굉장히 요즘 들어서 사실 이런 앨범 준비를 하고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더 저희도 저희끼리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팀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승승장구의 요인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일단 일곱. 아 약간 그런 거 알아요? 되게
이 우주 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살면서 기회가 왔을 때 진짜 준비 그 기회를 진짜 잡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 기회를 잡고 그걸 진짜 형성해야만 뒤돌아봤을 때 아 그때 진짜 정말 행운이 내려왔던 거였구나 약간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드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서사가 좀 특별했던 것도 너무 있었고 그 서사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서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우리의 무기로 만들려고 했던 것도 되게 너무나 럭키였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7명의 에너지도 이렇게 모인 것도 참 신기할 정도로 좀 모든 걸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서 시즈니의 힘과 또 항상 열심히 하는 저희 초심을 잃지 않은 저희 칠드림과 그 모든 에너지가 좀 모여있던 게 저도 감히 얘기하자면 승승장구였던 것 같습니다.